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참새 새끼를 구출을 해왔어요. 구출을 해왔는데 이 친구가 원래 물이나 어미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지금 많이 걱정이 된 상태예요. 참새는 지금 이쪽 사진에 보는 것처럼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적응을 해줄지도 모르겠고 지금 고민에 빠져있는 상태인데, 자, 어떻게 해서 데려왔고 어디서 데려왔는지 그거는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형 친구 샵에 참새 새끼가 지금 홀로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제보를 받고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아, 자, 지금 석채를 보러 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참새 새끼가 있는데 지금 완전 새끼는 아니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상태인데 지금 건강 상태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동물병원 가니까 지금 받아주지 않아서 우선은 농장에 데려왔습니다. 자,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요. 진짜 똘망똘망한 게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잘 적응을 하고 버텨줄지 지금 걱정인데, 우선 먹이를 먹이고 내일 동물병원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걱정이 됩니다. 제가 케어를 하고 계속 근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새를 제가 키우게 됐네요. 나중에 잘 크고 잘 날아다니는 정도가 되면 방생해 줄 계획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참새를 위해서 제가 새장을 하나 사왔어요. 새장을 사와서 세팅을 해줬는데 지금 참새가 밥 달라고 자꾸 짹짹거려요. 자, 한번 꺼내봐야겠어요. 네, 지금 참새 밥을 주고 있어요. 오, 잘 먹어. 지금 여기에 온 지 이틀, 3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적응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먹이를 목구멍까지 넣어줘야 돼요. 엄마가 그렇게 먹였었나 봐요. 아, 잘 먹네.